좋아하는 아티스트 뭐 누가 있어요? 저는 곽진원이랑 아델을 좋아합니다. 그럼 아델 노래 중에 하나 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러면서? 없어. 진짜 실제로 입시장에 갔을 때 누구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근데 그게 너가 평소 부르던 스타일과도 어느 정도 맞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를 좋아한다 하는데 너랑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랑 완전 다르잖아 노래 부르는 게. 그러면은 교수님 봤을 때도 정확하게 뭔가를 파악을 하고 준비해온 애가 아니구나, 혹은 그냥 듣기에 좋은 거를 그냥 얘기를 하는 애구나.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면 그 아티스트를 흉내를 내보고 따라해보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네가 하는 대답을 듣고서 너가 불렀던 것들과 어느 정도 맞는 뭔가가 들리면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생뚱맞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이러면 얘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일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애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쉬운 거야. 질문 나올 게 뻔하잖아. 걔네들 별별 거 다 물어봐. 자소서도 막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지금 현재 남북한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이게 고등학생들이 준비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근데 너한테 물어보는 건 되게 간단한 거잖아. 너 뭐 좋아하니? 어? 이 정도의 수준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쉽잖아. 또 많이 물어보는 거 또 하자. 우리 학교를 왜 오고 싶어요? 지원한 동기가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이 학교에서 많이 배출됐고 이것도 아까 너 앞에 있던 애와 대답이 거의 일맥상통해. 10명 중에 9명이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대답해. 학교가 뭐 좋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누구나 하는 대답이야. 10명 중에 9명이 그 대답을 해. 근데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영리하게 판단하려면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가 있잖아. 다 들어가 봐. 들어가 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교수진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돼. 보컬 교수들이 뭐 활동한 내력이라든가 뭐 혹은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교수진이 어떻고 뭐 그 교육 과정이 어떠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든가 이 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계신 걸로 아는데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공연이 너무 좋아서 인상 깊게 봐서 또 그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럼 완전 다르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너를 몇 분 사이에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지. 물론 노래 잘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된 상태에서 가야 돼. 또 하나 더. 학교 어디 지원했어요?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랑 우리 학교랑 붙게 되면 어디 갈 거예요? 몰라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예전에 제자 중에 성공을 시험 보러 갔어. 지금 성공 다니고 있어. 다니고 있는데 기타요? 기타 지금 군대가 있어. 걔는 어디 살아요? 어디 산다? 뭐 얘기하고 뭐 기타 얼마나 쳤어요? 뭐 입시 준비하면서 뭐 어떤 게 제일 힘들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나 봐. 물어보다가 학교 여기랑 다른 데랑 붙었을 때 어디 갈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야 걔한테. 그 질문을 걔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보컬이야. 그러니까 얘가 본심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저 아니면 여기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교수들이 터졌대, 빵 터졌대. 웃으면서 우리랑 지금 뭐 밀당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다르게 얘기하면 솔직한 대답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이제 가긴 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야. 대답을 잘 준비를 해봐야 되고. 그거는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면 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안 되고 너가 준비를 해봐 어떻게 할지. 어떤 대답을 네가 각각 할지를 준비를 좀 해봐.